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안녕하세요. 뚱PD입니다. 아이온 어브징은 NC가 했다 라는 주제로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댓글을 통해서 진짜 증거를 찾아서 요것까지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댓글 다니까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래도 어떤 분이 댓글 남기신 건 아직 삭제를 안 해서 제가 이 것과 관계돼서 얘기 먼저 하고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부징은 아닌데 어떤 어부징을 생각하셨나요? 대가를 지불하고 포인트를 사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포인트를 산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솔직히 게임상에서 그 어비스 아이템을 사죠. 그리고 나서 대가를 원해서 그 어비스 아이템을 팔죠. 왜? 오성장주 이상 내가 땡길 수 있으니까. 그런 맥락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요. 영상 내용은 어부징이 아니고 고정작 어부징으로 하셨네요. 영상 내용은 어부징이나 다름없어요. 이 어부징을 통해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여러분들 아시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솔직히 열심히 업호작 하신 분들하고 그러하지 않으신 분들하고 차이점은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최근에 입수한 정보입니다. 자, 갑니다. 큐!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엘테네인데요. 여기 깨돌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교캐는 도와드립니다. 급수 캐스트 도와드립니다. 문의라고 적혀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어부징한 사람이 장교캐를 도와주는 거야. 작업을 한 거야. 작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작업을 해서 저렇게 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저렇게 그 아이템을 환불을 해서 저 장교캐를 도와준다고 했고 한 6명 정도 모아놨고 그 다음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준비된 캐릭이 좀 많나봐. 솔직히 우리 여러분 이해 안 간다고요? 아니 저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제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항상 모든 것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아이템 매니아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아이템 매니아에서 기타 상품 검색해 보고요. 여기다는 뭐를 검색할까요? 장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교 검색해서 쭉 내렸더니 뭐 신석 발라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장교캐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장교캐랑 신석을 판매합니다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장교캐를 완료를 하신 분들이 신석을 판매를 하는 거야. 요거는 뭐 솔직히 이것도 판매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복겨도록 할게요. 급병캐, 장교캐, 장군캐까지 다이렉트로 깨줍니다. 자, 급병이 벌써 준비가 됐고요. 장교도 벌써 준비가 됐고 장군이 준비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50레벨 찍으신 분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야. 저랩들. 저랩으로 해서 어포, 오토를 졸라게 잡아갖고 총사령관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 뭐 몇 개의 캐릭이 다 지금 이 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됐나봐.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어뷰징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NC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NC가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 유저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런 건 사과문을 한 번쯤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사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탈성인데 굳이 이거 사서 뭐 하려고 해? 그죠? 나는 그냥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혹시나, 귀차니즘. 나 마비석 살라 그러면 솔직히 돈이 너무 비싸잖아. 30만 원, 아까 저기 써있는 거 보니까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 30만 원인데, 내가 충분히 여기서 좀더 하면 좀더 뭔가를 더 획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캐스도 완료하고. 요런 생각으로 또할수 있단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NC에서 좀 나서서 좀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자, 이상 쫑PD였고요. 모든 것에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것들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 싫어요 눌러도 돼. 댓글만 달아주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똥피디였습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ich game.